잠깐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세계 최강 천재 타이틀에 내무부 장관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느 때처럼 월급 루팡 중이던 군인 조. 조는 하루아침에 구조 조정을 당하게 됩니다. 존버의 꿈이 무너졌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구조 조정을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인간 동면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존은 프로젝트의 실험자로 뽑힌 거죠. 조와 함께할 여성 실험자는 창녀 리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실험이 시작되죠. 이렇게 둘은 잠이 듭니다. 이제 1년만 지나면 되는데요. 이럴 수가.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간부가 잡혀갑니다. 게다가 실험 시설은 문을 닫아버리죠. 이들은 이대로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엄청난 퇴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며 출산을 미루죠. 때문에 피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만 출산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엄청나게 번식하기 시작하죠. 이들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구 수는 증가했지만 인류의 지적 능력은 거의 소멸되고 말죠. 그리고 이 타이밍에 조가 다시 깨어납니다. 거리로 나온 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죠. 상식적인 말투는 사라진 지 오래니까요. 병원도 기능을 잃었습니다. 정수기에선 물 대신 음료가 나오고요. 의사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는 500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You're not unscannable, are you? 상식은 파괴되고 deep neglect. A great dust bowl had ravaged food supplies. 인류는 침팬지보다 나을 게 없는 수준이죠. 병원을 뛰쳐나와 방황하던 조는 다시 체포되고 맙니다. 그걸 진료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돈을 안 낸 건 사실이니까요. 물론 공정한 재판 같은 것도 사라져버린 시대죠.
court appointed lawyer. You're my lawyer? 변호사 프리토는 오히려 조의 죄를 더하기까지 합니다. Oh my god! Your ass, you don't shut up. Please listen. Please listen. 아, 조 완전히 망했어요. Joe was populated by moron. What are we doing here? Okay, sir. We're engaged in procuring. 일단 강제 문신부터 받게 되는 조. Sure. Is this correct? Not already confirmed. Your first name is not. Please confirm your last name. Sure. Will I tattoo your new identity on your arm? 유치원 문제 같은 테스트도 치르게 되죠. 동물원이 따로 없군요. 그러다 조는 이들의 단순함에 주목하게 됩니다. 탈옥이라는 거창한 단어까지도 필요 없겠네요. 조는 프리토의 집으로 향합니다. Hey, hey, get out of here. 프리토는 의외로 고급 정보를 알고 있죠. 일단 돈으로 프리토를 꼬셔보는 조. 500년이 지났지만 자본주의는 살아남았습니다. 조는 프리토와 함께 리타를 찾으러 갑니다. 하지만 조와 달리 리타는 운이 좋았죠. 이 세계에서 리타의 직업은 엄청 쉬운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What the fuck? 결국 리타는 완벽 적응한 상태. 하지만 계속 여기 있을 순 없겠죠. Wait a minute. You got cops after you? Yeah. And you made me get in the car. I got 셋은 타임머신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대형 마트. 코스트코. 하지만 리타를 기다리다 잡히고 만죠. 그런데 조가 도착한 건 감옥이 아닌 백악관이네요. 떨어지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 테스트에서 최고점을 받은 조. 덕분에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겁니다. 예상은 했지만 다른 장관들도 제정신은 아닙니다. Please, President Camacho, stepbrother. 하지만 대통령이 가장 파격적이죠. 엄청난 위력 자랑하는 카마초 대통령. 자신의 비위를 거스르면 총기 난사도 서슴지 않는데요. 카마초는 조가 기근을 해결할 거라고 공표해버립니다. 이 정도면 거의 예수님은 돼야 해결하겠는데요. 어쨌든 조에게 주어진 시간은 일주일. 발등에 불 떨어진 조는 일단 프리토부터 찾아옵니다. 타임머신까지 갈 지도를 얻기 위해서죠. 그리고 리타를 찾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오해가 있는 것 같지만 뭐 찾고 봐야 하니까요. 다행히 리타는 금방 잡혀옵니다. 하지만 프리토의 지도로는 도저히 타임머신을 찾아갈 수가 없죠. 대신 기근의 원인을 알아낸 조. 그리고 이들을 설득하는 게 무리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 코스프레로 식물에게 물을 주게 만듭니다. 하지만 식물이 자라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 사이 음료수 회사의 부도로 실직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전국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는 조. 교화형을 받게 돼버립니다. 잘못을 저지를 기회를 아예 없애버리는 형벌이죠. 대중 앞에 서게 된 조. 부서져가는 차 한 대가 유일한 방패입니다. 상대를 보니 스쳐도 한 방이겠군요. 그런데 이때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한 걸 발견한 리타. 하지만 교화형은 이미 시작됐죠. 흥분한 사람들은 리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과연
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이디오 크러쉬입니다.